여러분, 이거는 시장에서 사온 닭다리입니다. 닭 허벅지? 그런데 이거를 평소에는 이렇게 바베큐나 조림, 튀김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 약간 인도네시아 스프, 지난번에 길에서 보여드린 소또라는 습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해봤어요. 근데 똑같이는 안 했고, 약간 변형해서 제 식으로 해봤습니다. 이게 다운 저룩, 다운 살람, 다운이 잎이고, 그 위에 거는 약간 시트루스한 맛이 나는 다운, 아래 거는 약간 월계수 잎, 그런 맛이 나는 잎입니다. 우리나라 삼계탕처럼 삼계탕 그 키트가 있잖아요. 그 다시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저 잎들을 넣으면 정말 맛이 감칠맛이 확 살면서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국의 똠양꿍 그런 것처럼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맛이 전혀 아니고요. 이건 뭐 고수나 그런 이상한 건 아니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향신료 그런 거와는 좀 다르게 누구나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감칠맛만 더해주는 잎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생강, 마늘, 파, 당근, 양파를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도네시아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약간 미국 치킨스 그런 거랑 섞어서 제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도네시아 시트루스, 라임도 아닌 것이, 레몬도 아닌 것이 약간 중간에 있는 맛인데 굉장히 고급진 시트루스 맛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짜서 넣으면 와, 음식의 맛이 확 사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약간 소고기 맛 나는 그런 기본적인 라면 있잖아요. 삼양라면 그런 라면에 이렇게 레몬이나 그런 걸 약간 즙을 떨어뜨려서 식초나 드셔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좀 고급진 맛이 되는 느낌? 지금 방금 떨어뜨렸어요. 아까 그 시트루스 즙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먹었습니다. 한 끼를. 오이 무침, 김치 신거 남은 거, 누룽지 튀김, 그리고 이거 스프. 다된 스프를 먹었습니다. 전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한국 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무난한 맛이에요. 호불호 갈리지 않을. 인도네시아는 그런 고수 같은 잎을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인도네시아 소또에는 레몬그라스가 들어가는데 그게 그 한국 분들이 좀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동남아시아 음식에서 그 원흉이 되는 재료거든요, 레몬그라스가. 그래서 그건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게 약간 드시면 똠양꿍 같은 스프에서 샴푸 냄새 난다 그런 뭐지? 로션 냄새 난다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라서 제가 뺐어요. 그냥 아주머니가 마늘 까실 때 저도 도와드린 거라서 그냥 찍어봤어요. 평소에는 훨씬 더 많이 한꺼번에 까는데 이날은 그냥 이 정도만 깠습니다. 필요한 양만. 이건 그 인도네시아 땜빼 지난번에 말씀드린 약간 콩 발효 식품? 그걸 튀겨서 볶음으로 먹으려고 준비해놓은 재료들입니다. 땅콩, 멸치, 잔멸치, 청양고추, 홍고추, 그리고 이 왼쪽, 가장 왼쪽 것은 샬롯 튀김이에요. 인도네시아 음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샬롯인데요. 약간 보라색 양파? 작은 거? 그거예요. 근데 감칠맛이, 와, 진짜, 모든 음식을 살려주는 그런 감칠맛? 마늘 튀김이랑 비교가 안 되게 맛있고, 껍질을 까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맛있어서, 이렇게 한번 튀겨놓으면,
그 쓰임이 많습니다. 이거요. 이걸 사실은 소토스프에 넣었어야 되는데 치킨스프 거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안 넣었어요. 이게 고명이거든요. 그 인도네시아 치킨스프 위에 그래서 만든 건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템페는 너무 맛있고 영양도 많고 고단백질 그렇게 저소득층 분들에게 고기를 잘못 드시는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인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튀겨서밖에 드실 수 없다는 거. 다른 방법으로는 조리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소금 간을 잘 하시면 치즈 맛, 이건 멸치, 나머지 기름에 볶고 있습니다. 여기는 멸치가 맛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짜고 그렇지만 그냥 써봤습니다. 이렇게 홍고추와 청양고추랑 섞어서 고추는 그냥 색을 내는 용이고 청양고추는 약간 매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템페랑 섞어주는 거예요. 양념은 그냥 약간 반찬으로 설탕과 소금으로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에는 다른 무슨 케첩 많이 쓸 인도네시아 소스 같은 걸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샬롯 튀김. 이게 다된 것입니다. 이거는 약간 밥도둑이에요, 사실. 그래서 밥이랑 그냥 이거랑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멸치볶음 느낌인데, 간장 그런 걸 넣지 않은 이번에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건 시올싹이라는 과일인데요. 너무 좀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주스로만 먹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과일을 산 거예요. 주스가 아니라. 근데 와 진짜 시고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맛. 신게 이렇게 저는 신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신게 아니라 조금 너무 이렇게 찡그려질 정도로 신맛. 약간 알록달록한 사탕에서 하얀색 사탕 맛인데 거기에 신맛을 더하고 그렇게 먹어봤습니다. 즙이 많아요. 그리고 결이 살아있어서 약간 이렇게 빨아먹어야 되는 느낌?